이렇게 팩 붙이고 있으니까 일상에 있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네요. 아, 너무 좋네요. 들어오시면 이렇게 미러볼이 있네요. 와, 진짜 이쁘죠? 네, 이렇게 보시면 뭐 입욕제나 뭐 향수나 이렇게 다 판매가 가능한 거네요. 그리고 호텔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요. 네. 저는 금방 이거 601호의 방에 배정을 받았어요. 와, 어떨지 궁금하네요. 601호 여기네요. 과연 또 무엇보다 화장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와, 화장실은 이렇게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, 이거 머리 두피에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또 기본 로션이랑 뭐 치약, 칫솔 다 비치되어 있고, 여기 드라이기까지 다 마련되어 있네요. 또 화장실까지 진짜 다 깔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쁜 조명까지. 예, 이 호텔의 무엇보다 장점이, 아, 호텔에 가면은 뭐 그냥 가운이잖아요. 여기는 다 귀엽게 다 되어 있네요. 예, 무엇보다 좋은 점이 여기 인공인식 진이라고 있는데, 인공인식으로 다 제 말을 다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진이야, 오늘 날씨 어때? 오늘 양산역 날씨입니다. 기분까지 상쾌한 맑고 화창한 오후예요. 예,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. 와, 인공지능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.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다 되어 있어요. 아, 진짜 직입니다, 이거. 다 말로만 해도 다 되는 거예요. 기본으로 뭐 커피랑 그렇게 또 와인잔까지 다 되어 있네요. 그리고 냉장고에는 한번 보시면, 예, 물 3개랑 마스크팩 두 개가 비치되어 있네요. 그리고 1층에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여기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, 여기 이게 좀 진한 편이고, 이게 노란 색깔이 약간 좀 부드러운 맛이에요. 이거 이렇게 나왔죠. 이렇게 넓은 침대도 있네요. 이렇게 넓은 침대도 있고, 와, 완전 좋아요. 이야! 이렇게 팩 붙이고 있으니까 일상에 있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네요. 아, 너무 좋네요. 여기 보시면 아침에 간단하게 뭐 토스트나 또 시리얼 제품, 그리고 라면, 또 컵밥까지 다 비치가 되어 있네요. 또 커피도 먹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. 저는 일단은 컵밥이랑 라면이랑 음료수 이렇게 먹으려고 해요. 이야, 진짜 맛있겠죠? 아, 아침에 조식 먹고 이렇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. 아, 진짜 좀 이따가 체크아웃 시간인데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양산 통도사 통도한 탓이야. 양산 에덴밸리 양산 근처에 놀러 오셨다면 여기 추천해 드릴게요. 양산역이랑 5분도 안 되는 거리라 가지고 이마트랑 가까운 식당도 많고, 편리성이 무엇보다 주차 공간 넓어서 차례 가지고 오시는 분한테는 적극 추천해 드릴게요.